뉴 스타트 2부 세미나는 성경 공부하는 것이다. 참, 이 공부라는 말이 그렇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 그러면 뭐 하는 걸 공부라 그래요?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배워서 지식을 쌓는 것을 공부라 그래요. 지식을 쌓고 쌓는 거. 그런데 성경 공부는 지식을 오래간만 네. 성경 공부는 지식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네. 성경 공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간다. 그것도 사실은 또 아니에요. 그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미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공부가 아니냐, 알기 위한 공부. 그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 뭐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만 표현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생명이라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되는가? 이거를 알아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생명에 대하여 내가 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그 생명이라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입장, 치유가 필요하신 환자로서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 외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그 생명이라는 것이 그 어느 누구에게보다도 더 뭐예요?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이 사랑만큼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랑이 곧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생명은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라는 것이 이제 주로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뭐를 배우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시작했어. 예, 네, 그래서 뭐 무슨 시대 무슨 시대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졌는가 뭐 자꾸 이런 것만 배워요. 그리고 뭐 이사야 선지자는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활동을 했고 그런 거는 그런 거 배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잖아요. 뭐 어디에 써먹기는 좋아요? 폼 잡기는 좋아요. 그래서 아, 그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아, 이스라엘의 어느 왕 시대 그 역사적 그래서 그런 거 배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형 재미가 없어서 관둬버리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은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자,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아하, 예수님이 문둥병을 내 문둥병을 낫게 해 주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꿇어 엎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말 그 참, 예,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뭐예요? 사고방식이에요. 높은 부신, 높고 귀하신 분, 가면 반드시 뭐예요? 꿇어 앉아라. 자, 꿇어 엎드려. 그 다음에 뭐예요? 간구하여, 간구하여라는 말은 간절히 구했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간구하여 가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원하시면, 원하시면. 지금 이 문둥병자의 이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하는 아마 태도라 그럴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문둥병자인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뭐예요?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몰라서 꿇어앉지도 않고 건방지게 얘기했다가는 국물도 없겠지. 그래서 최대한 도로의 예의를 예의 막 형식을 갖추어서 아주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문제가 있습니까? 참으로 겸손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의상으로 따지면 아주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취한 행동과 말은 100점입니다. 100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둥병자가 한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에서 여러분이 이 환자에 대한 이 환자가 가진 문제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응? 문제점. 뭐냐 하면 이 환자는 이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자기를 낫게 해주고 싶어하는지를 모른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 환자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아주 탁 깨놓고 솔직하게 예수님께 요구할 줄을 모른다. 자기는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께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게 돼요? 첫째, 예수님이 자기를 뭐예요? 사랑한다. 내가 문둥병 환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를 믿을 때 그렇게 솔직하게 나와. 이렇게 애기들이 엄마한테는 뭐라 그래요? 배고프단 말이야. 그러나 할아버지가 물어보면 안 고파요. 체면 지켜, 체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이런 사이가 되지를 뭐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는 표현해도 된다. 그만큼 하나님이 예의를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의 같은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예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그걸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하여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내 사랑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참 그걸 믿어라. 예. 그러나 이 문둥병 환자는 예의를 지키고 그렇죠. 그것이 그 어떤 형식을 잘 갖추면 예수님이 보고 이 자식은 참 예의도 잘 알고 겸손하고 그래서 참 고쳐줄만 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라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한 문둥병 환자다 이 말입니다. 이 당시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아주 나쁜 죄인들이다. 자기가 죄를 안 지었으면 누구도 죄가 많다? 조상들이 죄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가지고 문둥병에 걸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둥병을 보면 이 사람들은 죄가 뭐요? 많은 아주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만큼 천벌을 내려서 이렇게 문둥병에 걸리게 할 만큼 아 그렇게 참 악질들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이제 이 환자도 아마 근데 이 환자는 뭐를 몰랐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죄인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죄가 많은 곳에 뭐를 더하시는? 네, 은혜. 은혜를 더하신다. 은혜라는 말은 사랑받을 자격, 사랑받을 이유가 뭐예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냐면 이 죄가 많은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너무너무 뭐예요? 미움을 받기 때문에 사랑받을 때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줘야 된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 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말 잘 안 듣고 착하지 않고 나쁜 놈들은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 조건적 사랑은 내가 하나님 말 잘 듣고 시킨 일 잘하고 하면 그 공로를 하나님께서 취하여서 이상구 너는 내 사랑을 받을 만 자격이 있어. 이런 사랑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이런 문둥병자를 소개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는 이런 사랑을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원하시면 그랬는데, 그런데 이 환자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곧 치유해 주고 싶은지 않는지 나는 내 마음 속에는 확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알아? 이분이 예수님이 자기 나를 낫게 해주시고 싶어 하는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이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라는 이 놀라운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렇죠?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응?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무슨 사랑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조건적 사랑이라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유대인 그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 그런데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그 당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놀라운 기적적인 힘을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아니겠죠? 해방시켜.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광야의 대류가 제일 먼저 주는 게 뭐예요?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줍니다. 율법. 그 율법을 다 요약하면, 율법이 613개 정도 된대요. 그거를 다 요약하면, 열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불러?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율법을 다 추려가지고 조목조목 추려보니까 613가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613가지를 그래서 여러분 뭐 613가지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거 배우려고 해. 예? 박사님이 아니, 그런데 배움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데는 관심을 끄시고 뭐에 관심을 다 가지시라? 예, 네, 하나님이 이 문둥병 환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거를 한번 배워보자는 거지. 그렇죠? 그 이제 613가지 율법, 그러면 우리들은 지켜야만 될 뭐예요?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 예. 네.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칙은 안 지키면 뭐 받아요? 네, 벌 받아요. 벌. 그래서 율법을 탁 주니까 야 하나님은 와 상당히 까다로우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잘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요. 그 순간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어. 아시겠죠?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율법은, 여러분, 모든 율법은 그게 지켜야 될 규칙이 아니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그 모든 율법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책 이름이 뭐게? 책 이름이 이제 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든 기록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 지파대로 12 기둥을 세우고 자 그래 가지고 모든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데 그래서 그 책을 뭐라 불렀다? 언약서라고 불렀다. 언약서. 언약서라고 불렀어. 언약서란 게 뭐예요?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 약속. 약속이야. 언약책을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줬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라?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자, 모세가 모든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런데 사실 여기는 율법이란 말도 나오지도 않아요. 말씀이라고 그랬어. 그 말씀이 사실 나중에 율법이야 그게.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기록하고 그 책을 뭐요? 언약책이라.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번제. 번제. 소. 소를 제물로 바쳐. 그래서 소를, 소피를 받아. 이제 소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자꾸 어린 양, 어린 양 그러지만 어린 양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양, 뭐, 소, 이런 거 가져올 수 없을 때는, 산에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뭐요? 뭐, 참새 이런 것도? 재물. 그러니까, 재물은 다 제사 지낼 때, 어떻게 되는 게 재물이요? 죽어요. 피 흘리고 죽어. 그런데, 피 흘리고 죽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대신 제물이 죽는다. 그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물 여기 이제 소로 소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 여기 이제 화목제라는 것은 죄인과 하나님이 서로 합쳐서 화목하기는 뭐예요? 불가능하니까 누군가가 이 죄인과 하나님을 하나로 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 죄인의 죄를 없애야 돼. 그래야만 화목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죽는 대신에 누가 죽어? 하나님이 대신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그래서 뭐 이 세상 모든 죄인들과 하나님은 합해져서 화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는 꼭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약속의 책이니까 약속을 지키는 방법도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그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소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뭐예요?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드리게 하고, 그 소의 피, 예. 즉 예수님의 피죠. 피.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 피를 취하여 이제 양푼에 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렸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후세 사람들이 말한 뭐예요? 율법.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은 율법을 말씀이라 그랬고,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을 뭐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제사도 지내. 손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그 피를 취하여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뿌리겠다. 이 말은 뭐냐면, 때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그 피 흘리는 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그 피는 생명이라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뭐예요? 줘서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율법이 아니야. 본래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기록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은 언약의 책이야. 언약 책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언약들을 열 가지 조목으로 간단하게 요약한 것을 십계명이라 그러는데, 십계명도 뭐겠습니까? 그것도 언약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십계명이 명을 하나님이 돌비에다가 써가지고 이제 주셨는데,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보관하는 궤를 무슨 궤라 그래요? 그거를 언약 궤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열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했다. 그러면서 피를 뿌려줬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뭐요, 그거를 믿어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네. 약속을 이행한다면, 약속을 이행해야 될 쪽은 누가 이행해야 돼? 하나님이 이행하는 거야. 성경 그런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예? 네. 그걸 이제 율법 그래버리면,
하나님이 법을 주면 그걸 지키는 것을 이행해야 되는 건 누구라? 인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근본적인 뿌리,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자꾸 뭐예요? 규칙, 명령, 그 이행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우리 인간에게 있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십계명도 십계명을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놓는 거를 뭐라 그래? 언약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신명기 9장 뭘 그 막 그대로 틀어놓으시죠. 자, 그때 내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뭐요? 돌판. 이게 뭐 십계명이야. 돌판들. 이 십계명이라는 돌판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뭐요? 언약의 돌판이야. 십계명이 명령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언약의 돌판이야. 내가 이 열 가지를 꼭 뭐요? 너희들에게 이루어주겠다. 너희들 지금 너희들 힘으로 이거 못해. 예. 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도 약속이죠, 그렇죠? 누구한테 해준 약속?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준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법을 탁, 명령을 발해. 그러면 그 명령을 뭐요? 준행할 책임이 있는 쪽은 인간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별로 뭐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은 일하지 말고 뭐요? 쉬어라. 그건 토요일 날 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조금 힘들지만은 조금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잘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뭐요? 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뭐, 그쯤이야, 뭐, 내가 충분히 내가 지킬 수 있지.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뭐예요? 가늠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데 제일 마지막 열 번째 가면 남의 것을 뭐예요? 탐내지 말라. 그 계명이 참
이거는 다른 계명은 다 행동에 대한 계명이야. 도적질하지 말라, 뭐요?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그게 열 번째 맨 끝머리에 가면 행동에 관한 게 아니야. 뭐요? 마음 얘기야. 그래서 그것이 그 열 번째 계명이 그 십계명의 본질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너 마음 속에 남의 것을 뭐요? 탐내고. 그러면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탐 안 낼 수 있어요? 나는 탐 안 나.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열 번째 계명에 딱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선포하느냐면은 이 계명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웃기는 거예요. 그 열 번째 계명이 아니면 나머지 계명은 그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제 2부 세미나에 등록을 하고 오늘 입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우리 뉴스타트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율법을 공표하겠습니다. 옆방 여자방에 들어가서 간음을 행치 마십시오. 여기서 옆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물건을 뭐요? 훔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다고 죽이지 마십시오.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야. 너희들은 인간 취급하기가 힘들어. 너희들이 이런 법을 지켜준다면 내가 인간 취급을 하겠어. 왜? 인간이라면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야. 남의 마누라 겁탈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상 누구 취급 안 한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다 금방 짐 싸서 집에 가셔야지. 그렇죠? 아니, 이 장구 박사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러면 그 당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셨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들은 그 당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느 백성들보다 인간적으로 뭐예요? 진짜 악질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남의 물건 훔치는 거 뭐예요? 뭐 식은 죽먹이야. 뭐 주인 없으면 뭐예요? 그 뭔? 우리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6.25 때. 예. 제가 그때 7살이었는데 그때 피난민들이 부산에 꽉 모이고 막 엉망진창이었는데 뭐 여기 떨어져 있는데 주인 없어. 그건 뭐예요? 그건 내 거야.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건 뭐
정말 무법천지였다 이 말이에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준이었어요. 왜? 왜 그 수준이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노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 살면 맨날 얻어맞고, 그렇죠. 맨날 죽으라고 일하고. 이게 인간성 개발이 안 되니까 교육이란 건 없어. 예의 천만의 말씀. 그저 눈 속여서 그렇죠. 안 얻어맞으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들을 해방시켰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저질 인간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첫 걸음이 모세율법이야. 그게 십계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시대가 지나가서 예수님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재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무엇을 뜻한다? 네가 행동으로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 안 한 것이 그 계명을 잘 지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사람 죽인 일이 없는데요. 저는 십계명 잘 지켰습니다. 그게 아니다. 만약 네가 다른 사람을 뭐요? 네 마음 속에서 미워했다면 그것이 바로 살인한 거나 같은 것이다. 자, 뉴스타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맞아야 맞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 아니요. 첫째, 누구를 죽이는 거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지. 증오심에 사로잡히면 내 유전자 다 꺼져야 안 꺼져요. 네? 내가 분노하면 내 유전자 다 꺼지고 또 그거를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그러면 내가 또 상대방의 유전자도 어떻게 끄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게 하고 결국 죽음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십계명은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다른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지금 다 같이 어디로 가고 있다? 죽음으로 가고 있다. 너희들은 다 서로서로 미워하고 있고 서로서로의 물건을 탐내고 있고 서로서로의 것을 훔치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다 보면 맨날 뭐 받아?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죽음으로 향하고 나는 너희가 가는 방향을 어디로? 목표를 어디로? 사망 대신에 뭐요? 생명으로 가도록 방향을 틀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와, 이렇게 돼야 여러분 속이 뭐요? 와, 그것을 율법이다, 명령이다 이렇게 오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는 것을 명령, 율법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짐이야. 그래서 그 짐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그 짐을 지고 그 613가지를 지켜서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잘 지켰냐를 살펴보고 평가를 해서 마지막 심판 때 이 자식은 90점은 넘으니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이 자식은 성적 미달이야. 이래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이 나오게 된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알고 보니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율법이요 명령으로 규칙으로 오해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통탄할 노릇이다. 그것이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다시 깨달으면 감사해야 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보면서 그 약속 지켰게 안 지켰게?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도 와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 약속을 이미 지키셨구나. 그러므로 성경은 뭐래? 그것을 너희가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내가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고. 네. 여러분.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떤 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간단하네요? 믿기만 하면 되네요? 그 저보고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됩니까? 물으면 저는 자신만만하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면 어떤 사람은 그 괜찮네. 그러면 앞으로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예, 네.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네. 믿음으로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또 어디를 보면 뭐예요? 믿음만으로 되는 줄 아느냐?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말도 나와. 그러나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려고 가장 애를 썼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으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꼭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상구 박사님은 믿기만 하면 막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복권을 샀어. 그래서 우리 친구, 야, 복권 한번 보여줘봐. 그래서, 오, 그래서 뭐, 번호가 있잖아요. 오케이, 내가 네 복권 번호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복권이 발표됐는데 내가 복권 발표를 직접 못 봤어. 그리고 깜빡 잊어버렸어. 그런데 우리 친구가 봤어. 친구가 보고, 야, 임마, 너 복권 당첨됐더라. 응. 니가 어떻게 알아? 아, 니 복권 번호를 내가 외웠거든? 그래? 내 복권 번호가 뭔데? 한번 불러봐. 이 친구가 쭉 부르는데, 맞아! 맞는데도 친구는 또 혹시 농담하는 줄도 뭐예요? 농담일 가능성도 있어 없어? 어, 친구니까. 당첨됐다 그래서 내가 이야 그러면 메롱 그럴 수도 있는 게 친구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당첨됐다는 말은 내가 100% 믿을 수가, 복권 번호는 맞지만은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속에 의심이 있어 그러죠. 그래서 난 놀리려고 그러지. 그 친구는 뭐예요? 맞다니까. 그래도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 말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복권 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예요? 맞아, 안 맞아. 드디어, 뭐예요? 믿게 돼서, 안 믿게 돼서. 드디어 믿게 됐어. 우와! 내가 100억 부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믿으니까 뭐가나 어떻게 돼? 그 믿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지. 이야! 이 대박이구나. 응? 그걸 이제 믿게 되면, 근데 그 돈은 6개월 후에 나온대요. 6개월 후에 이제 입금이 되는데, 세금 좀 띄고, 뭐, 그래도 100억이 어디야. 그렇죠? 근데 지금,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내가 아주 쪼달려. 그래서 나한테 돈 100만 원 빌려간 친구를 내가 계속 야 닥달지고 막 50만 원이라 좀 갚아. 내가 지금 너무 살기 힘들어. 그리고 나한테 뭐요? 200만 원 빌려준 놈은 또 나를 또 닥달한다고. 근데 괴로워 죽겠었는데 복권 당첨이야. 100억이야. 현실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바뀐 거 하나 딱 있어요. 믿음. 무슨 믿음? 나는 100억 부자야. 그렇죠? 그러면 그 나한테 200만 빌려준 그 친구놈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것도 이제는 충분히 뭐예요? 야, 야, 미안하다. 복권, 돈 나오면, 야, 내가 100만 원 더 얹어서 줄 테니까. 이제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힘든 거를 뭐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믿음이란 게 대단한 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보지 못하면 뭐라 그래? 그럼 아무렇게 살면 되겠네. 그리고 나한테 돈 100만 원 빌려가지고 못 갚고 있는 놈한테는 또 뭐라 그래? 야, 걱정 마.
그냥 먹고 떨어져? 마음이 넓어져요, 넓어져. 그래서 용서도 하기 쉽고. 예.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 믿음을 못 가져보면 믿음으로만 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아주 기분 좋게 많이 써먹는 얘기인데, 제 동서가 있는데 아주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제가 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강연 초청을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참 구경도 많이 했는데, 그 뉴질랜드에, 요즘은 뭐 뉴질랜드 모든 외국인 입국을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뉴질랜드는 지금 코로나 완전히 제로예요, 이제. 확진자 안 나와. 그런데도 아직도 뭐예요? 외국 관광객 안 받아요. 철저해. 철저해. 근데 제가 항상 그 뉴질랜드 트래킹 코스가 있는데, 밀포드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4박 5일, 5일 동안 산에서 등산하는 거예요. 산에서 자고, 또 다음날 일어나서 또 가고. 근데 숙소를 아주 잘 만들어 놨어. 그 숙소, 이제 네 밤을 산에서 자야죠. 근데 그 숙소 값이 이제 굉장히 비싼 거예요. 텐트 치고 자는 게 아니고, 가서 샤워 다 하고, 등산화 자전거 다, 그게 아주 건조실이 있어가지고 하룻밤만 자고 나면 완전히 마르게 해놓고, 하여튼 정말 잘 해놔서. 그러니까 비싸지. 그리고 음식도 막 일류로 나오고. 음식이 아마 하루 식당에서 한 끼밖에 한 끼밖에 안 먹죠. 근데 이제 그런데 비싸요. 왕복 비행기 값도 비싸고, 그 여비도 비싸고, 1인당 한 600만 원 들었는가 그래. 근데 우리 부부 가려면 1200만 원 아니요. 근데 우리로서는 좀 혼자만 갔다 온다면, 좋아. 근데 혼자 달랑 갔다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럭저럭 못 가고 있었다고. 참,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가기를 한번 가봤으면, 아이, 우리 동서가, 형님, 한 건 잘 했습니다. 제가 스폰 할 테니까, 가십시다. 이야, 여러분. 그래서 가면, 5일 동안, 뭐예요? 배낭 메고, 매일 한 6시간, 어떤 날은 7시간 걸어야 돼요. 오. 네. 왜?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제가, 그거를 할 만한, 체력은 안 됐어. 그래서 이제 고맙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며칠 후에 딱 카톡이 딱 떴는데, 이상구 박사님과 이현숙 사모님의 밀포드 트래킹 여행비 총 1200만 원이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내가 동사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은, 우리 천국 가는 것은 선물입니다.
즉 이상구 박사 부부가 그 밀포 그렇게 내가 가고 싶었던 그곳에 가는 여비는 선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선물이라.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여비를 마련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선물로 밖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선물로. 자,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해요. 이럴 때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이라 그래요. 진짜 굿 뉴스다. 좋은 소식이야. 자, 그래서 제가 이야 감사하다. 고맙다. 이제 뭐 완불 됐어 안 됐어? 완불이야. 이제 가는 거야. 이제 꾹꾹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뭐를 시작했게? 체력 단련을 시작했어요. 체력 단련. 예? 아, 우리 집 사람은 여보, 나는 거기 힘들 것 같아. 거기에 뭐 배낭 메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오케이, 네가 배낭 못 메고 가겠다면 뭐요? 네 배낭 내가 두 개 다 메고 갈게. 그 상당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인당 몇 킬로 탁 해가지고, 제가 그 무게를 만들어가지고, 그날부터 어떻게, 이 배낭에다가 돌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4킬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적어도 1인당 6킬로는 되겠고, 두 명 거 하려면 뭐예요? 12kg. 12kg 꽤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4kg부터 시작해서 6kg 이래가지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연습하는 것이, 체력 단련 연습하는 것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아, 나는 간다고. 이제 맨몸으로 걸을 때보다 훨씬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12km까지 갔어. 두 사람 배낭은 충분히. 와, 12km 좀 힘들어요. 이렇게 가는데 그 전에는 그거 꿈도 못 꿨어. 저의 본래 체력으로는. 그거 메고 하루에 6시간, 7시간? 그 뭐, 한 6kg, 5kg, 6kg 정도는 괜찮은데, 12kg가 되니까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거워도 힘들어도 어떻게? 즐거워, 안 즐거워? 즐거워. 왜 즐거워? 가게 돼 있고, 그게 선물이니까. 그게 선물이고, 그 선물은 이미 뭐요? 지불됐어. 여러분, 천국에 가는 비용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지불됐다 이 말이야. 됐어, 벌써. 네. 와, 지불된 거요. 천국 가려면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다 뭐예요? 조건적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런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이 말. 그래 가지고요. 자, 만약에 우리 동서가 저한테 형님, 지금 형님 체력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만일 먼저 완불해 놓고 형님 체력이 안 돼서 못 가면 이게 돈 완전히 허비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형님 체력 단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3개월 후에 체력 검정을 해보고 이 정도면 가실 수 있다 그러면 완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 체력 단련을 시작하면 힘들까 안 될까? 더러 죽겠네. 내. 좀 힘만 좀 들면 무슨 생각이 날까? 에이씨, 안 가고 말지.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에이씨, 안 가고 말지 이거 가지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건 뭐가 없기 때문이요. 완불되어 있다. 이미 결정은 뭐예요? 났다. 라는 것을 믿는 뭐가 없어? 믿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를 올바로 가지면 모든 해야 될 일은 다 뭐예요?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철학이 많습니다. 아주 그 진리를 잘 가르치는 철학들, 특히 동양 철학, 특히 노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찾아보기가 힘들어. 아시겠죠? 이 믿음은 성경에서만 뭐예요? 이런 믿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만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도 투병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제일 이 투병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뭐냐 하면은, 아하, 나의 천국, 예? 천국 입장권은 이미 뭐요? 천국 시민권이야. 내가 아직도 이 지구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지불한 그 값을, 그 완불하신 그 값 때문에 나의 천국 시민권은 이미 뭐요? 발급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투병도 잘할 수 있어. 그렇죠? 뭐 병 안 낫고 죽어봐야 뭐? 병 안 낫고 죽어봐야 시민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래야만 제일 뉴 스타트가 잘 된다 이 말이야. 예. 네.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위하여 이것부터 바탕에 뭐요? 착 깔아야 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의 피를 흘려가지고 이미 천국 시민권 발급을 완불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시겠죠?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여러분, 그 선물 이미 주신 것, 여러분의 어떤 조건도 따지지 뭐요? 않고 심지어 김정은이 시민권도 천국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난 안 가 그러더라. 그럼 제가 뭐라 그래야 돼? 잘났어 그래야지. 그러나 김정은이는 김정은이도 그를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면 김정은이도 어떻게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합니다. 놀라운 북핵은 그게 최고로 빠른 길이야. 북핵 제거 아시겠죠?
내가 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디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그래서 범사에 뭐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죠? 알고 보니. 왜 그렇게 우리는 안 기쁘게 살았어요? 안 믿었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님, 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앉아서 간구하면서 혹시 원하신다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의 사랑, 나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이다. 전혀 거기에는 조건이 없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 천국이라는 선물, 천국 시민권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은 이미 완불되었다 라는 사실은 너무나 너무나 우리들에게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황당한 이 어처구니 없이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번 이 2부 세미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유전자들이 켜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선물로서의 치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